아니 형근 씨, 남의 푸드트럭 앞에서 또 뭐 하는 거죠? 이거 사 먹을 거예요. 아, 네. 오늘 하루 종일 중에 제일 행복해 보이잖아요. 큐브 스테이크는 야시장 안에서도 손에 꼽히는 인기 메뉴인데요. 지금 이 트럭만 줄 서 있는 거 알아요? 아, 진짜요? 네. 사장님 트럭만 줄이 엄청 길어요, 지금. 짱! 근데 왜 유독 이곳에만 이렇게 손님들이 몰리는 걸까요? 이게 그 이제 밥 시간이라서 그래요.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행사장 가면 일단은 밥 시간 되면 고기 트럭들이 이제 줄을 많이 서거든요. 새우 트럭하고. 그래서 식사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디저트 음료가 많이 팔려요. 이게 먹으면 이게 탄산이나 이런 음료가 땡기거든요. 한가할 때 미리 먹어두는 것도 좋죠. 아, 네, 잘 먹을게요. 현근 씨가 고른 오늘의 저녁 메뉴. 야, 탁월한 선택인 것 같은데요. 고기 한 입에 오늘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까지 싹 날려버리는 현근 씨. 또다시 피어나는 먹부림 본능. 먹어보니 어떤가요? 음식이 그릇에 꽉 차 있잖아요. 고기도 있고, 양파도 있고, 그다음에 이제 할라피뇨도 있고.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심심하지가 않죠. 아무래도 이런 구성의 메뉴는 푸드트럭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. 이거는 일반 가게들 레스토랑에서 파는 구성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다들 많이들 찾으시는 거예요. 스테이크로 배 채우고 이제 장사하러 가나 했더니 핑크 모히또가 뭐예요? 아, 모히또에다가 저희가 그 라즈베리 시럽을 넣어가지고 색깔을 핑크색으로. 아. 예, 핑크 모히또 나왔습니다. 그런데 왜 굳이 남의 트럭까지 찾아와서 매상을 올려주는 건지. 게다가 손님 몰릴 시간에 홀로 여유를 즐기며 자기만의 먹방 세계에 푹 빠져 있는데요. 직원들 앞에선 열심히 일하고 안 보이는 곳에선 놀고 먹기 바쁜 함 대표. 이쯤 되면 그의 진짜 정체가 의심스러워지는데요. 사실 저 일하는 거예요. 네? 이게 일이라고요? 이게 항상 일한다는 게 그냥 음식 만드는 게 일이 아니고 그 다른 푸드트럭들 뭐 새로 파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신기한 거 있으면 먹어보고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도 해보고 그런 거 하려고 지금 이제 자료 모으는 중이에요. 잘 팔릴 음식인 건지 아니면 우리 메뉴에서 이렇게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뭐 그런 거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먹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살 쪘어요.